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요즘 이제요. 네. 습기 많고요. 날씨 덥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에 보관했던 쌀에서 뭔가 쿰쿰한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생기고요. 네. 한쪽에서 막 벌레도 생기고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흔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쌀의 보관에 있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주자가 진공쌀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함께 하신 이 아이오의 진공쌀통은 지금까지 고객님들이 경험하시지 못한 네. 새로운 개념의 진공쌀통이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공 전문 브랜드 40여 년 가까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완전 다른 신개념의 진공쌀통을 만나시는 거야. 그 전에 저희가 보여드릴 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관하신 상태를 한번 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쌀을요,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냉장고 많이들 하시죠. 네. 그래서 뭐 김치냉장고에 많이들 넣게 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요 쌀이라는 게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묻어나요. 보이시죠? 네. 내가 쌀을 이걸로 풀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냉장고에 넣다 뺐다 하다 보면 네. 아무 수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와서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 언제 모아서 언제 말릴까? 근데 그거부터. 이게 아실 테지만 이게 직사광선을 또 맞으면 네. 이게 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공기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도 약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이고 됐다야 나는 그냥 그러니까 산대로 그냥 그대로 두게 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왔다 갔다 하고 공기 맞아. 뭐 수분 이런 거 막 아우 습기 여기를 막 해가지고 네. 빨래 집게로 이렇게 집어넣으시잖아요. 애기들 그렇죠. 머리 묶는 것처럼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밑에 막 물이라도 한번 닿잖아요. 아 큰일 나죠. 그럼 밑에 있는 쌀 다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물가도 올랐다고 하는데 쌀을 좀 제대로 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진공 쌀통이에요. 네. 근데 진공 쌀통인데 이게 고객님 진공이라는 게 좋은 거는 밀폐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반대로 이 문이라든지 이런 걸 개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부분이 다 이런 항아리 방식이기 때문에 네. 쌀을 넣죠. 네. 쌀을 넣으면 위에 있는 걸 또 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밑에는 계속 고여있고 나중에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여있는 물은 계속 고여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넣은 쌀은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아이오인데요. 그래서 고객님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진공, 그러니까 지난 모델과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최신 모델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릴 때 우선은 상부 오픈. 여기 저희 거는 그냥 들어간 대로 바로 선입 선출입니다. 그 다음에 잡곡 용기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진공 게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진공 주기가 저희 예전 모델은 1일인데 지금 저희 거는 3일입니다.